11번 문제 밑줄 그은 왕의 업적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1번 여러 신하들이 왕의 유언에 따라 동해 입구의 큰 바위 위에서 장례를 치렀다. 이 문장만 볼게요, 시간상. 자, 동해 입구의 큰 바위 위에 장례를 치렀다고 해요. 신라의 그 통일 사업을 완수한 문무왕이에요. 문무왕은 죽은 뒤에 동해의 용이 돼서 왜구를 받겠다 하고 유언을 남겼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그 이후에 한 700년 된가 장보고 이전 시대가 있어요. 장보고 이전 시대 때 그 신라가 그 신문왕 성덕왕 그 시대 있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신라가 제일 강력했을 시대인데 그때 왜구가 한 300척이 한 쳐들어왔다가 격퇴를 당한 일이 있어요. 이것도 약간 그런 문무왕의 뭐 도움이다 뭐 해가지고 뭐 아마 제사를 지냈겠죠. 자, 1번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했다. 문무왕은 이 토지 제도를 개혁하진 않았어요. 노급해지는 신문왕이에요. 국학을 설립하여 유학을 교육했다. 국학 설립도 문무왕은 아니고요. 자, 대가리를 정복할 영토를 확장했다. 이건 진흥왕이고, 독서 상품과 실시는 신라 원성왕 때예요. 그리고 나당전쟁에서 승리해 삼국통일을 이룩했다. 5번 이게 정답이죠. 12번 문제 갈게요. 자,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의 사회 모습. 정해진의 궁복이 자신의 딸을 왕비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원한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반란을 진압할 대책을 마련해보라. 자, 이런 얘기가 나온 배경이 있어요. 자, 신라는 그 진덕여왕 때까지 엄마 아빠 둘 다 왕족인 성골들만 왕위를 계승했다가 선덕여왕 진덕여왕이 자식을 남기지 못해서 혈통이 끊겨요. 성골이 끊겨. 근데 이제 김춘추 같은 경우는 엄마가 왕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지왕이 폐위된 다음에 진지왕의 아들 김용춘 장군이 왕족하고 결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김춘추는 성골이 아닌 진골이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신라는 진골, 그 무혈왕계 진골이 왕위를 계승하며 왕권이 엄청나게 강화되는 시기가 돼요. 그 무혈왕, 29대 무혈왕부터 그 신라 혜공왕 때까지가 무혈왕계의 그 서열이에요. 근데 혜공왕이 어릴 때 죽어요. 어릴 때 아들 없이 죽어. 그래서 그 당시 약간 그 무혈왕계의 김지정하고 그 내물왕계의 김양상이 약간 패싸움을 벌여요. 근데 그 난리 중에 혜공왕이 죽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패싸움의 승리자가 된 김양상이 선덕왕으로 즉위를 해요. 선덕여왕하고 별개예요. 선덕왕으로 즉위해서 이때부터 다시 내물왕계 진골의 왕위를 계승하게 돼요. 이때부터 다시 상대 등의 힘이 커져요. 그러다가 근데 선덕왕도 왕이 없었고요. 이제 원성왕의 그 원성왕의 손자가 흥덕왕이 있어요. 원성왕의 손자들 중에 그 원성왕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태자가 일찍 죽거든요. 그래서 원성왕의 그 첫 번째 손자가 소성왕, 그리고 두 번째 손자가 애장왕을 죽이는 헌덕왕, 그리고 세 번째 손자가 흥덕왕이에요. 거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흥덕왕도 아들 없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그 흥덕왕의 사촌 동생 김균정하고 그 흥덕왕의 조카인 김재룡이 왕위를 다투는데, 여기서 김재룡이 승리를 해서 희강왕이 되고요. 근데 김재룡도
김명의 그 반란에 의해서 자살하고 민해왕이 돼요. 근데 이 김균정의 아들 김우징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뭐냐 민해왕을 죽이고 이홍도 죽여요. 자기 아빠 김균정을 죽였던 이홍도 죽여요. 그리고 신무왕으로 즉위를 하는데 문제는 이때 김우징이 장보고의 도움을 받아서 왕이 된 거거든요. 장보고의 도움을 받았어. 그때 김우징이 공약을 내세웠어요. 자기가 왕이 되면 장보고의 딸을 태자비에 책봉하겠다. 문제는 신무왕이 재위 7개월 만에 죽어버리면서 이 일이 흐지부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보고가 좀 불만을 일으키죠. 그리고 문성왕이 결혼을 해버리는 거야. 장보고의 딸하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왕비를 맞이해요. 그러니까 신라 귀족들은 그런 거야. 신라 진골들의 말로는 진골도 아니야. 육두품도 아니야. 그러니까 장보고 장군 같은 경우는 육두품 출신이 아니거든요. 아마 골품제에 따라서 뭐 그런 두품이 정해져 있는데 장보고 같은 경우는 이제 당나라에서 무령군 소장까지 지내고 왔던 장군이었어. 그래서 장보고하고 정년 같은 경우 그 좀 대우를 신분 상승을 좀 이뤄내긴 했지만 천한 어부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안 된다 하고 우긴 거야. 그것 때문에 장보고가 빡친 거예요. 장보고가 빡쳐가지고 으쌰으쌰 했는데 문제는 그 장보고의 부하였던 염장이요, 신무왕 즉위 이후 청해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잠깐 설아벌에서 요직을 맡고 있었어요. 설아벌에 가서 일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때 문성왕은 이 염장을 다시 청해진으로 보내서 장보고를 죽여요. 장보고를 죽이고 몇 년 뒤에는 청해진을 아예 폐쇄해버려요. 자, 이 시기의 사회 모습. 정답은 12번의 정답은 5번이에요. 지방 호족들이 반독립적인 세력을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장보고가 약간 좀 앞선 시대인 거예요. 장보고 장군이 좀 앞서서 그 청해진에서 독립적인 세력으로 좀 커갔어. 청해진이 그만큼 힘이 컸고 신무왕 즉위에도 큰 공을 세웠어. 하지만 문성왕이 장보고의 딸하고 결혼 안 했다고 장보고가 좀 빡쳤다가 청해진이 없어지죠. 물론 청해진에 그 영향을 받았던 그 세력 중에 일부가 이제 송악으로 가서 그 자손이 왕룡이 된 거예요. 송악 호족 왕룡이 되고 왕룡의 아들 왕건이 패서지역 호족들의 중심이 되면서 나중에 고려건국의 기반이 되죠. 자, 13번 갈게요. 이번에 또 역사신문 나오죠. 자, 문화유산을 고르는 문제. 참 이 짜증나는 문제가 나오죠. 러시아 연해주의 크라스키노 성 유적에 대한 한러 공동 발굴을 실시한 결과 37, 40, 41 구역에서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연화문, 와당 등이 출토가 되었다고 해요. 자,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는데 연해주 지역에서 출토가 되면 발해 유적이거든요. 자, 이번 발굴로 발해가 고구려 문화를 계승했음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자,
13번 문제 정답은 3번이 석탑이네요. 바리스타의 석탑. 참고로 5번은 광개토 태왕릉비에요. 아, 광개토 태왕릉 장군총. 자, 14번. 밑주르근 그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말하세요. 자, 그가 동생과 함께 봉사를 올리기를 살펴보건대 적신 이미는 성품이 사납고 잔인하여 윗사람은 없인 여기고 아랫사람은 능멸하여 임금의 자리를 흔들고자 했습니다. 재앙의 불길이 정하여 백성이 편히 살 수 없었습니다. 신등이 피하의 위험과 정신에 힘입어 일거에 소탕하여 제거하였습니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옛것을 개혁하고 새로운 것을 도모하셔서 태조의 바른법을 한결같이 따라 이를 행하여 빛나게 중흥하소서라고 했어요. 고려 명종 시기 때 무신 정권이 엄청나게 정권이 바뀌어요. 그 막 이고 이방 정중부 등이 뭉친 무신 정권 1기, 그리고 경대승의 무신정권 2기, 이민의 무신정권 3기, 그리고 그 다음부터 최씨 정권이 들어서거든요. 그리고 최씨 정권은 결국 명종을 폐위시켜요. 자, 밑줄 친 그는 최씨 정권을 만든 최충원이고요. 자, 교정 별감이 되어 뭐 국정을 장악 왕권을 제약하던 기구인 정방을 폐지했다. 정방 폐지는 공민왕이고요. 시무 28조는 성종시대 최승로 삼별초를 이끌고 진도를 이동하여 대몽항쟁을 펼쳤다. 배중손이죠. 최씨 정권이 망한 다음에 무신 정권도 다 끝나고 전민 변정도감의 책임자로 임명되어 권문세족을 견제했다. 신돈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교정 별감이라 하면 집에 교정도감을 설치해버린 거예요. 자, 15번을만 보도록 하겠어요. 교사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을 고르세요. 자, 이 화폐는 우리나라 최초의 주화 뒷면에 동국이라는 글자를 새겨넣은 것이 특징이다. 이 화폐를 주조한 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해 발표해보자. 자, 최초의 화폐는 고려시대의 숙종시대에 만들어져요. 자, 모내기법의 전국 확산, 이거 조선시대이고요. 감자, 고구마 등의 구황작물 재배, 조선 후기. 삼포개항, 조선. 수도의 시장을 감독하는 경시서 설치. 정답 4번이고요. 5번,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기록한 농사직설 편찬. 농사직설은 조선 세종시대예요. 그렇고요. 중간에 얘기가 좀 딴 데로 새가지고 이번 3부는 약간 좀 문제가 좀 길었네요. 네, 녹화 여기서 잠깐 끊고 4부 가도록 하겠어요.